안녕하십니까, 이재성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연속 혈당 측정기를 달고 이런저런 테스트를 해봤어요. 발에다 붙여두면 5분마다 한 번씩 혈당을 재서 휴대폰으로 혈당 수치를 자동으로 전송해주는 장치예요. 근데 하루는 맥주를 쫙 들이키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혈당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식사를 하기 전에 제 기저 혈당 수치는 120이었습니다. 저녁 6시 15분쯤부터 식사를 시작했어요. 메뉴는 돼지 목살구이, 딱 고기만. 근데 고기가 익기 전에 우선 맥주를 한 잔 쫙 들이켰더랬죠. 500ml짜리 켈리 한 병. 근데 수다를 떨다가 휴대폰에 찍힌 혈당 수치를 보니까 혈당이 162까지 올라가 있는 거예요. 6시 48분. 식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혈당이 상당히 빨리. 근데 이 돼지 목살은 주로 단백질과 지방이기 때문에 혈당을 이렇게까지 올릴 리가 없는데, 그럼 뭐 때문이겠어요? 빙고, 맥주. 깜짝 놀랐습니다. 맥주. 이건 또 다른 날입니다. 점심때 오리구이와 감자전에 맥주는 글라스에 딱 두 잔 마셨는데, 이야, 이때는 188까지 올랐어요. 맥주가요,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하고 똑같은 혈당 반응을 나타내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맥주를 마시면 혈당 스파이크. 제가 간과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아니, 생각을 안 했던 거죠. 맥주는 그냥 알코올이 들어있는 보리물 정도가 아니거든요. 저 고백하는데요, 사실은 저 맥덕입니다. 제가 맥주 공장까지 찾아다니거든요. 맥주를 만들 때요, 메가, 즉 싹이 조금 난 보리를 뜨끈한 물에다가 넣습니다. 메가에 있는 아밀레이즈가 최고의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메가의 전분이 잘게 쪼개지고 메가당으로까지 분해될 수 있도록. 근데요, 메가 자체 아밀레이즈만으로는요, 메가에 있는 모든 전분이 다 메가당으로 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메가즙에는 전분이 쪼개지다가 만 덱스트린, 올리고당 같은 것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런 메가즙을 발효 탱크로 넘기고 효모를 부어주면 그 효모가 메가당을 먹고 알코올과 가스를 뿜어냅니다. 그게 캬 하는 맥주죠. 자, 근데요, 효모는 메가당은 먹을 수 있어도 덱스트린이나 올리고당 수준의 탄수화물은 못 먹어요. 그래서 결국 맥주 안에는 효모가 미처 먹지 못한 탄수화물이 남게 됩니다. 맥주의 잔여 탄수화물, 그게 뱃속으로 들어오면 바로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그게 저의 혈당을 올리고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켰던 거죠. 제가 독일 여행하다가 진짜 맛있게 마셨던 맥주인데요, 여기엔 이렇게 탄수화물과 당류가 얼마나 들어있는지가 표시되어 있더라고요. 500ml 한 병에 탄수화물이 13.9g, 그 중에 당류가 2.75g이었어요. 이런 거 표시하는 게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이 맥주에는 써 있었어요. 프란치스카노 켈러비어. 아, 이거 정말 천국의 맛. 자, 다시 그날 저녁으로 돌아가서요, 제가 돼지 목살과 함께 마셨던 맥주는 켈리였습니다. 자, 여기 보면 켈리 500ml 한 병의 칼로리가 적혀 있습니다. 190칼로리. 하지만 탄수화물 함량은 표시되어 있지 않지요. 그래서 하이트진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자료를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칼로리의 경우는 저희가 안내를 드릴 수가 있으신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레시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시면, 네, 몇 프로 함량까지는 안내해드리긴 어렵거든요. 네. 아, 탄수화물 함량은 안 알려주네요. 그래서 웹사이트에 문의를 남겼습니다. 그러자 친절하게 답이 달렸습니다. 켈리와 테라 모두 100ml당 탄수화물이 3g이라고. 근데 아무래도 소수점은 떼고 대충 답을 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500ml 켈리 한 병의 칼로리는 190칼로리라고 했죠. 이 190칼로리는 알코올과 탄수화물이 만드는 칼로리입니다.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 탄수화물은 g당 4칼로리입니다. 켈리의 알코올 도수는 4.5%예요. 맥주 100ml 안에 알코올이 4.5ml라는 말이죠. 알코올이 몇 g인가를 생각해봐야 알코올이 만드는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물 4.5ml의 무게는 4.5g입니다. 물의 비중은 1이니까요. 근데 알코올의 비중은 달라요. 0.789입니다. 그래서 맥주 100ml에 들어있는 알코올 4.5ml의 무게는 4.5 곱하기 0.789가 되고요. 여기에 다시 5를 곱하면 500ml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의 무게가 되죠. 알코올은 1g당 7칼로리니까 여기에다 곱하기 7을 하면, 예, 124.2675. 이게 켈리 한 병에 들어있는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칼로리입니다. 켈리 한 병의 칼로리가 190이었으니까 여기서 알코올이 만들어내는 칼로리를 빼면 이게 탄수화물이 만들어내는 칼로리가 됩니다. 중간 정리하면 켈리 한 병의 칼로리 190 중에 124.2675는 알코올의 칼로리, 65.7325는 탄수화물의 칼로리입니다. 탄수화물은 그램당 칼로리가 4칼로리니까 이 값을 4로 나누면 켈리 한 병의 탄수화물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가 나오죠. 대략 16.43 정도로 추산됩니다.
자, 켈리 한 병의 탄수화물이 16.43g. 그 탄수화물은 포도당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뱃속에 들어오면 바로 분해돼서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이죠. 여러분, 맥주는요, 그저 알코올과 탄산만 들어있는 액체는 아니라는 점, 거기에 탄수화물도 있다는 점. 만약 맥주를 두 병을 마시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탄수화물을 33g 정도나 먹게 된다는 점. 요 각설탕 한 개가 대략 3.5g 정도 되는데요. 물론 맥주에 설탕이 들어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각설탕으로 치자면 맥주 두 병을 먹으면 각설탕 9개, 10개 정도를 먹는 셈이 됩니다. 이게요, 어쩌면 설탕보다도 혈당을 더 빨리 올릴 수도 있어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합쳐진 거지만 맥주에 들어있는 탄수화물은 다 포도당으로 구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쌀밥 먹을 때는 맥주를 가급적 같이 마시지는 않으려고 해요. 자, 오늘은 켈리만 예로 들었는데요. 다른 술은 어떤지 궁금하시죠? 조만간 카스 3종 맥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소주, 막걸리, 와인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영상 기다려주세요. 소식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하기 버튼 꾹. 과도한 맥주 소비는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고 혈당 스파이크도 만들 수 있습니다.